최근 조선업계는 친환경 선박 건조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막대한 유무형의 이익이 기대되는 수소선박의 국제적 표준을 우리 조선업계가 만들려고 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진구 기자입니다. 이중선체나 팽형수가 없는 배, 벙커시유 대신 수소나 암모니아 연료 선박 등 최근 조선업계 친환경 선박 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중공업그룹과 한국승급이 수소선박에 대한 세계 첫 국제표준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세상에 없는 선박인 만큼 아직까지 수소선박에 관련된 국제적 기준이 없는 상태. 현중그룹은 국제해양 업무를 총괄하는 유엔 산하의 국제회사기구에 내년까지 국제표준을 제출해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우리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면 수주 경쟁과 특허, 기술 사용료 등에서 엄청난 선점 효과가 기대됩니다. 수소 운반선과 수소 연료 추진선의 국내외 기술 표준을 정립해서 수소 선박 시대를 앞당겨서 결국 탄소 중립 시대를 선도할 계획입니다. 수소 선박의 표준 제정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유럽 조선사들도 경쟁에 뛰어든 걸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국제회사기구가 국제표준을 정하면 앞으로 건조되는 수소 선박은 모두 이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현중그룹은 지난해 10월 세계 최초로 상업용 액화수소 운반선에 대해 기본 인증을 받았고 수소연료 화물창 기술 개발에도 나서는 등한발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럽과 일본이 만든 국제 표준을 뒤따랐던 한국 조선이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규칙 제정대로 그 위상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김진구입니다.